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성, 그중에서도 더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이주 여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전북에 사는 이주 여성을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제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니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 와서 산 지 6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중국 유학했을 때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또 러시아에서 성평등 인식은 네.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은 한국과 달리 근면절이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하는 날로 인식돼 있어 선물과 꽃을 주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이 와이프들에게 아침 식사도 준비하고 이날에 집안일도 다 해주고 저녁에는 레스토랑 가서 데이트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꽃을 주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물도 해줍니다. 네,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날이 공휴일이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 특히 이주 여성으로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편견과 마주하며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국에 와서 넉넉하게 살려고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회 진출보다는 단순히 집안일하고 아기를 돌보주는 역할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이주 여성들이 하는 일차 아직도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주 여성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또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이주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다음에 인식을 개선하려면 저는 한국 국민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유치원이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의 교육을 진행되고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보다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